풀뿌리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마을의 온갖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통장들입니다. 티브로드는 오늘부터 매주 한 차례씩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동네 일꾼 나눈 통장이다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주인공은 서구 평리 6동 16통장 최은혜 씨입니다. 서구 평리 6동은 일부가 평리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평리 3구역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된 곳입니다. 대표적인 주거 밀집 지역으로 이곳을 맡고 있는 41살의 젊은 통장 최은혜 씨. 재개발로 주민들이 거의 떠난 마을에 오늘도 동주민센터 직원과 동행했습니다. 곳곳을 다니던 도중 문이 파손된 집을 발견하고 혹시나 내부에 사람은 없는지 위험한 물건들은 없는지 살핍니다. 문이 아예 떨어져 나간 곳을 발견하고는 조합 사무실에 곧바로 전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장입니다. 여기 북비산로 30길 38-28번지에 문이 지금 다 열려 있거든요. 여기 조금 어떻게 와 오셔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틀 전 밤늦게 가로등이 나간 걸 확인한 곳에 다시 방문해서는 등이 정상적으로 교체됐는지 살피는 일도 빼놓지 않습니다. 곧바로 찾아간 동주민센터. 빈집이 많아지면서 우범지대가 많이 생길까 봐 동장에게 해결을 요청합니다. 밤에 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너무 쌩쌩 달리네요. 네, 근데 그게 새벽 시간대라서 조금 소음이 많이 큰데 혹시 지구대 부탁을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근 경찰 지구대와 협의하겠다고 한 답변을 받자마자 새로운 임무가 하나 주어집니다. 새벽녘이나 야간에 한 번쯤 방문해서 제대로 좀 잘 계시는지 보고도 한번 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 일을 해결하려 수급자 명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다들 잘 크나? 네. 어디 오셨어요? 여기 놀러 온다고. 네. 별일 없죠 요새? 일 다니시고. 어쨌든 일하러 다닌다고 바쁘다고 이제. 길을 가던 도중 만난 한 할머니는 통장이 자주 집을 찾아 안부를 묻다 보니 거의 딸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어 향한 곳은 주위 어르신들. 주변에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지시거나 하시고 혼자 사시고 그러신 분들 계시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아유 예. 네. 아유 예 동네 일꾼이라고 애 먹네. 최은혜 통장이 밤낮을 떠나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일입니다. 발품도 많이 팔고 이곳저곳 다녀야 할 곳도 많아 힘들 법도 하지만 최은혜 통장은 오히려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밤낮 없이 갖가지 일을 하면서도 통장이 받는 급여는 한 달에 채 3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월급은 아주 작습니다. 월급은 어떻게 보면 작은데 저는 봉사라 생각하면 5년을 하면서 힘들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고 그냥 제가 그 어르신들 동네 주민분들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니까 보람도 되고 그 보람 때문에 아마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을까. 티브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